윤석열 정권이 저희 건설노동조합을 살인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1년이 넘도록 전국적으로 압수수색과 1,0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을 내사하고 지금 17명이 넘는 우리 조합원들이 구속돼서 지금 현재 15명의 구속자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또 부산에서 특현수 지부장님이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저는 정부가 노사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전체 공권력을 동원해서 노동조합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로서 저는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저번에 건설노조위원장이죠? 네. 네, 어제 한강성심병원 앞에서 발언한 내용인데요. 네. 네. 그 5월 2일 오전 11시 이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 건설지부 3지부장 간부가 이제 그 5월 1일 오전 네, 노동절 날이죠. 네, 노동절 날에 이제 분신 법원 앞에서 네, 시도를 하고 이제 그게 또 그 검찰 조사를 앞두고 네, 있었던 그 분신 자살 시도여서 네, 역시 그 검찰의 강압 수사에 대해서 네, 또 한번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건데요. 네. 그래서 오전 11시 5월 2일에 이제 그 한강성심병원에 실려 오면서 예, 그때 이제 또 기자회견을 네, 이렇게 하게 된 건데요. 예, 여기에서 그 강압수사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네, 밝히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예, 우선 그 올해 1월부터 예, 13차례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15명이 구속되었고 거의 네, 천여 명에 가까운 조합원이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는 그런 충격적인 네,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건설 현장에서 그 어떻게 보면 저희 약자라고 볼 수 있는 건설 노동자들의 네, 연대 행위가 이제 정당한 그런 행위임에도 이 행위를 무조건 이제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이전에 있던 그 노사 합의 관계까지 이제 불법이라고 들춰내면서 예, 이들에 대해서 강압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 원희룡 교통부 장관의 경우에는 네, 오히려 건설 업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도 이제 그 대형 건설사든가 이제 자리를 가졌었는데요. 네. 예, 그들의 애연을 들으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네, 예, 자리를 가져서 그게 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좀 그 어떻게 보면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이들 모두 책임을 이들한테 지운 채 이걸 불법 행위로만 규정해서 이렇게 네, 건설노조 죽이기 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노조 탄압을 지속하는 이런 부분들이 네,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뭐 조폭으로 몰죠. 그리고 깡패 네, 불법 집단 갈취하는 사람으로요. 네. 하, 참. 그래서 건설노조 강한수 부위원장이 절규하는 장면도 있습니까? 어제 저도 잠깐 봤는데 기자회견을. 예, 그 강한수 전국 건설노조 수석 부위원장의 네, 예, 발언을 한번 보실 텐데요. 네. 네. 다음 영상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멸시 받고 천대 받던 우리 건설노동자들이 소위 저 건설사들 우리나라 재벌 일꾼 그 대기업들을 우리 노가다들이 협박을 하고 강요를 해서 금품 갈취를 했다고 하는 이런 제목이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일본 대기업 재벌들보다 이 노가다들이 그들을 협박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이 정권입니다. 네, 강한수 수석부위원장이 건설 노동조합에 있는 노조 활동을 하는 정당하게 그리고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네, 이러한 그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사실상 그걸 개선시켜 나가는 저희도 한번 출연했었죠. 네. 그런 발언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조폭으로 몰고요. 네. 범죄자 집단으로 모는
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예 저도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요. 예. 이들을 그 특수 고용 노동자 신부들로 보고 이 사용자법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쥐로 보고 근로 기준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자영업자로 보고 수억의 과징금을 예, 부과하는 이런 좀 안타까운 행위가 자행되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그 채용 절차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었는데요. 네. 사실상 이 부분은 그 청년 문제여도 사실 좀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예, 불평등한 부정한 청택에 의한 이 채용을 금지하는 법안인데요. 네. 예, 사실 이 법안도 좀 제대로 예, 현실적으로는 좀 실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도 언급을 하고 있어서 네. 이 건설 노조의 기자 회견을 보면서 사실 이게 그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한테 네. 와닿는 그 청년 네. 문제, 취업 문제로도 이제 연관이 돼 있다는 부분도 같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윤석열은 그러나 하여튼 때만 되면 노동시장이 이중 구조다, 고용 실습이다 네. 그런 얘기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나. 예. 그 대통령과 고위 관료들이 이렇게 그 건설 현장의 현실 그리고 건설 노동자들의 정말 그 힘든 삶을 과연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묻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타겟 삼은 거죠. 작년에 3월연대 파업 네. 거기서 상당히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건설 노동자와 건설 노조를 이렇게 분쇄하고 네. 검찰이 수사하게 되면 자기 또 지지율이 올라갈까 이런 착각을 하는 네. 아주 반인간적인 행태다 네.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노조 탄압을 통해서 네. 그 본인 지지층의 단합으로 이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이런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네. 이제는 좀 그만 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민들의 삶이 너무 힘듭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건설 노조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겁니까? 예, 같이 기자회견에서 좀 밝히고 있었는데요. 네. 예, 다음 동영상 자료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노동조합법은 죽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죽었습니다. 그것이 삼지대장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모든 법을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법을 해석하고 1,000명이나 되는 조합원을 수사를 하고 말도 되지도 않는 제목으로 우리 동지들 구속시키는 이 사건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우리 건설노동조합 지금까지 한다면 하는 조직이었고 소위 노가다을이라고 아무리 내가 일이 없어도 아무리 내가 굶고 있어도 다른 옆에 동료들이 임금 체불됐던 현장은 가지 않았던 게 우리 노가다을이었습니다. 절규하는 목소리예요. 네. 네. 그 고인이 되신 분 포함해서 네. 그 강원 건설노조 강원지부 조합원 두 명 그렇게 이렇게 세 분이 네. 이제 그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상태였는데요. 네. 이 제목은 이제 폭력 행위 처벌법상 공동공갈과 업무방해 혐의인데요. 참 너무 말이 안 되는. 그게 돌아가신 분이 노동조합법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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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노동조합법. 예. 네. 이런 부분들이 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현재는 모두 다 기각이 된 상태인데요. 분신하셨기 예.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날 네. 또 집어넣었을 거예요, 또. 아, 예. 법원에서. 참 지금 현재 그 유서에 고인이 되신 분께서 하셨던 말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예. 그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이 지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 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네요라며 결백을 밝히는 예, 그런 유서 내용이었습니다. 이분 노조 노동조합 간부된 지도 얼마 안 됐대요. 한 2년이나 2년 정도. 순수한 네. 분인데 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 자식들을 어떻게 쳐다보느냐 네. 자기가 아버지가 공갈죄로 폭력죄로 들어가는 걸 참을 수 없었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안타깝습니다. 네. 예. 앞으로 내일이죠. 5월 네. 4일 이 건설노조는 이 용산에서 네. 이 윤정권 규탄 총력 투쟁을 벌일 예정인데요. 네. 저희 서울의 소리도 예, 윤석열 정권 규탄하는 네. 집회를 목요일 날 내일 네. 네, 오후에 좀 가질 예정입니다. 네. 예, 그리고 건설노조는 또 7월에 총파업을 예고했고요. 네. 예, 금속노조 또한 5월에 지금 네. 예,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서 이제 노동계가 좀 들고 일어나는 양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은 더 처절하게 죽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노동자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예, 국민들도 알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네. 말씀드리면 현장에 제가 이제 한강성심병원이 저희 서울의 소리 그렇죠. 예, 앞 건물이라서 네. 현장을 직접 가봤었는데요. 네. 그 분신 소식이 있고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된 후에 같이 건설노조 가. 네. 조합원 분들께서 이제 그 앞쪽 이제 바닥에 맨바닥에 이제 앉아 계시는 그 뒷모습을 네. 물끄러미 이렇게 좀 쳐다봤었는데요. 네. 그 뒷모습에서 그게 그냥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남의 죽음이 아니라 네. 우리 중에 누군가 내 동지의 죽음 누구나 내가 될 수 있고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될 수 있는 그 죽음을 참 안타까워한다는 그 느낌을 받아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네, 정말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